50% 할인? 할인이면 못 참지. 이미 마치 갔으며. 잠깐만 엑스 아리아님 죄송합니다. 각자 250달러 내기 하겠습니다. 농타는 것입니다. 자 오늘 PD님 오늘 해서 게임은 뭘까요? 커리어가 전부죠. 김계란? 케이팝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우리 형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 갑자기 나네. 오늘은 우리만의 싸움하면 저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메인 보컬 라인은요? 일단 에스파의 닉닉, 그리고 아이들의 민닉, 키스 오브 라이프 벨, 베이몬스터 치키타. 아 근데 닉닉님 가격이 너무 세신데요. 아 저 사람 사면은 1000달러인데 500달러시잖아요 아닌데.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뭔가 닉닉은 너무 비싸요. 저는 벨이 좀 끌리는 게 벨이 노래를 또 엄청 잘하고 4세대 아이돌 중에 메인보컬 짱이다 라고 했어요. 궁금하다. 그럼 닉닉은 돈값 못한다? 아니요 돈값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 초심방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닉닉이랑 민니가 둘이 서 있는데 가격 차이가 200달러 차이거든요. 이만큼 차이 날 게 아닌데. 아, 커리어 위주니까. 아, 커리어 위주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몬스터 치키타님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진짜 궁금하긴 해요, 치키타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하나는 무조건 남겨놔야 돼요.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치키타! 13살? 저 약간 블랙핑크 로제님 느낌. 아, 그런 느낌. 아 되게 R&B 하시고 소울풀 하시다. 맞아 맞아 맞아. 인정. 와 나 13살 때 뭐했지? 수학의 김책. 수학의 김책. 아 이렇게 보니까 어리네. 바른 생활. 메인보컬이신데 그 비주얼도 되신다. 팝 가수 같다 진짜. 혁진이랑 몇 살 차이 나요? 살짝 딸뻘 아닌가? 아 네 이거 나 왔어요. 어 좋다 노래 좋다. 얘 영혼 없이 힘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얘 수업 시간에 자요. 아, 되게 영화 OST 같다. 음악 영화 디즈니 느낌 난다. 자본 목소리. 살짝 비긴 어게인 느낌도 나는데. 오 인정 그렇지. 인정. 편안하게. 자 여러분 전 정했습니다. 구속만. 아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아, 작전 A. 100달러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 아니 인기도도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어쨌거나 상품성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미 잘 떠있는 밸류냐 아니면 지금 새로 생성되는 아이들이 무엇이냐인데. 근데 베이비몬스터도 요즘 막 뜨고 있는 노래라서 한 대 키 받고 싶어 그냥 아주. 저희는 하나 둘 셋 치키타. 하나 둘 셋 치키타. 아, 저희 같은 경우에 뽑은 이유가 일단 치키타 분 13살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런 보컬. 그러면 장기 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최소 10년 이상 뽑아먹을 게 있다. 미래가 창창하다. 아, 뽑아먹을 게 많아. 가혹가려고 나중에 씨. 뭐라고요? 나는 막떡 사장 아니야? 뭐 던져줄 거야. 100달러 그 이상 더 줄 거야. 여기서 그럼 팬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아 팬투표 엑스파이 닉닉이 1등이시고 그치. 그리고 치키타가 2등이시고 와 2등인데 100달러?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벨님이 우리 성공했다 성공했다. 10%를 근소하시네 3등. 그리고 바로 닉닉님 제가 보는 건 있다. 아 맞아요 그럼 대표님. 예스 에스파의 시젤, 아이브의 데이,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님, 베이비몬스터 루카. 저희 약간 노선을 좀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대몬으로?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대몬 다 가져가세요. 대몬 다 가져가면 만성형이니까. 저는 랩하면 좀 줄리가 빠질 수 없다 생각하는데. 아 당연하죠. 아 요즘 줄리 랩이 또 핫하잖아요. 저희 전략은 무조건 다 100달러를 해서 남는 거 다 우리가 가집시다. 아 저희가 갖는다고? 네 저희가 갖죠. 저희가 아 그게 전략이에요? 네 그게 전략이에요. 나머지 500달러 뿜빠이에서 가지시죠. 어, 저희 대표님 좀 이상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스타 릴스에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궁댕빵댕 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쳐주시죠. 한번 쳐주시죠.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 성이사님 말대로 가볼까? 성이사님? 아, 저 이사예요? 네 이사를 올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성이사님 인매니저. 아 저 매니저예요? 아 인매니저. 저 이쪽 회사 보세요. 네? 구독 안 돌아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근데 여기서 좀 생소하신 분들 누가? 아 전 다 들어봤어요. 아 저는 오히려 아이브 레인님은 한 번도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네. That's my life is settled down. 어떤 파트가 레인님 파트인지 잘 몰라요 저희가. 여기 근데 직캠 찬스 안 쓰시나요? 아 저희는 아직 안 써도 돼요. 아, 충분히 아, 아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잘 모르네요. 야 이걸 몰라? 와 진짜 직캠을 봐야 하지 않아? 어어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아 근데 잠깐
잠깐만 우리 이거 네 번이니까 저희도 한번 쓸게요.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어 이사 좋은데? 헤어플랜을 해야지. 어 좋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줄리 보고 싶어요. 치킨 찬스. 사심 좀 채우고 네. 가자. 나 이거 보고. 치키타님이랑 음색이 완전 다르시다. 맞아요. 조합이 특이하겠는데? 몽환적이신데. 몽환적이신데. 왜 줄린데 왜 이렇게 짧아? 아니 아, 잠깐만. 맞아 화나네? 저희 찬스 썼잖아요. 왜 짧은 거 보여줘? 선택을 잘하셨어요. 선택을 너무 잘하셨어야지. 랩은 그 8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게 랩이에요. 야. 아니 춤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이거 말했던 거지? 아 그 춤도 있지.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좀 기괴하다. 자극적이시다. 저거 안 끊어지려나? 맵다 맵다 스파이시 와우. 아니 팔다리가 계시니까 멋있으시다. 아 행복하다. 나 마음 흔들렸어 잠깐만. 좋은 선택이십니다. 역시 우리 성의사. 이야 멋있으시다. 저희는 그대로 가시죠. 우리 성의사님의 네. 초이스 한번 믿어보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 고민할 필요가 있나? 하나 둘 셋 줄리. 하나 둘 셋 줄리. 아 뭐야 왜 따라해. 팬투표 결과 공개입니다. 오 이렇게 압도적이네요. 너무 많아. 루카님 1등이시고 지젤님이 2등이시고 그리고 줄리님이 3등. 어이 성대리. 레이님이 4등이십니다. 성대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봐요. 이번에는 댄서 라인 한번 보시죠. 오 세다. 너무 센데? 블랙핑크 리사, 뉴진스 하니, 시크릿 넘버 디타, 키스 오브 라이프 나띠님. 오, 우리가 일단 이미 정했는데요? 사사님하고는 우리가 좀 인연이 저희가 지금 얼마죠? 750달러 남았습니다. 아, 저희는 이미 정했어요. 이미 마음 정해놓고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예, 예. 저희 시크릿으로 할게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 뭐라 시크릿이라고? 시크릿 넘버야? 아니야 시크릿 넘버 디타. 그렇게 가시죠. 제 판단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저는 몰라요. 아니 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잘못 피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 전업 좀 운전해야 되니까 좀 쉬고 있어요. 제 지팅 갈래요. 맞아줘요. 우리 니가 받아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디타. 거기는 누구죠? 하나 둘 셋 디타. 저희는 디타입니다. 아 왜 따라합니까? 결과 공개합니다. 오 압도적이다. 나이스. 저희 얼마 남았죠? 지금 계산 못해? 600 남았잖아. 이거 맞아요? 집중 안 해? 아 아니 나는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가시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 비주얼 센터인데 이미 저희가 뽑은 게 비주얼 멤버들이라. 그럼 경현님 세워요. 그 비주얼 멤버. 아 그래? 경현님 세워. 아 경현님 손색 없지. 손색 없지. 이번에는 아 민재님이 너무 좋아하는 르세라핌 카즈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치킨 찬스. 캣플러의 샤우팅. 그 다음에 트리플 S의 니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만나러 가는 멤버입니다. 엑시대 아리아. 멤버 죽이네. 오늘 어떻게 만나러 가시죠? 아 오늘 제가 경호해 드려야 돼요. 아 경호 1일 있어가지고 언젠간 나란 너를 직캠 찬스 한번 남겨놓으라 했잖아요. 네. 직캠 찬스 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사심 가득한 거 아닌가요? 하자 스마트 직캠 틀어주시죠. 그래서 남겨놓고요 돈. 그렇죠. 돈도 남겨놓고 스캠 찬스. 오 앞머리 진지가 진짜 예쁘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신났다 그냥 아주 신났다. 너무 좋다. 아 근데 내가 르세핌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진짜 수지 같으셔. 와 다 둘. 와 신선 떨리는 거 알아? 와 알죠. 거의 보시지 못해. 괜히 비주얼이 아니시다 진짜. 개 이쁘다. 와 남자들은 표정이 똑같아 지금. 지금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어 나를. 근데 그거 알아? 심지어 피디님이랑 다 똑같이 팀장님도 지금 다큐멘터리 보듯이 무슨 너무 진지하게 보고 계셔. 진짜 감상. 와와 감상했다. 안돼 좀 더 진짜로 진짜로 치킨 찬스. 이번엔 저희 니엔을 보겠습니다. 아 카즈아 이어서 가시지. 야 청바지 인티머 입어도 이렇게 예뻐. 와 국룰이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비주얼 센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얼마나 이목구비가 확실하게 보이느냐가 있는데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거 노래 제목 뭐예요? 노래 진짜 좋다. 자 자막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근데 되게 눈빛이 살인자 같아. 노래 제목 뭐예요? 한번 말해. 아 일단 집 가면서 들으려고. 오~ 노래 너무 좋아. 예쁘다. 자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서 봐도 예쁘다. 일단 저희는 하나 둘 셋 니엔. 아이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눈이거든요.
내가 이 보는 입장에서 나를 본다. 그 되게 행복함이에요.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자 그럼 저희는 하나 둘 셋 아리아님 카즈아님을 모시고 싶겠지만 저희 회사 규모가 매우 작고 일단은 이분들을 극급으로 성장시켜주자라는 회사의 모먼트 네, 모티베이션 느낌이 있고요. 카즈아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편집별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아리아님 1등이시네요 역시. 네. 아, 카즈아님이 2등이시고 이 매력을 몰라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너무 안 알려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데려가셔서 키워주셔야죠. 와 맞죠? 누가 누굴 키웁니까 지금? 네? 저 키워줘도 모자랄 판에. 근데 맞긴 해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입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니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근데 니엔 진짜 이쁘긴 했어요. 히든카드! 히든카드! 그치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좀 싱겁게 끝난 느낌이긴 했어. 했어 진짜. 확실히. 이러려고 돈 모았다. 인정. 히든카드 공개. 왜 이렇게 비싸? 저희 400달러밖에 못 사는데? 저희 여자아이들님 톰보이밖에 못 삽니다. 야, 저 싼 것도 있어요. 아, 오렌지 캐러멜, 까탈레나. 이게 뭐야? 저 이거 마요인데? 아, 50% 할인? 50% 할인? 야, 잠깐만! 할인이면 못 참지. 눈이 맛이 갔어요. 아니야.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 자, 엑스, 아리아님 죄송합니다. 아리아님 죄송합니다. 카자하고, 카자 250달러에 매입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그럼 아, 쫄쫄이 와. 입어야 돼. 쫄쫄이 같은. 아니야,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어차피 무대 의상입니다. 무대 의상. 그럼 카자를 우리 회사에서 맨날 볼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나 지금, 대표님은. 카자를 선택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예쁜 옷 입고 온다고. 아니 카자님이 안 보낼 텐데. 자 저희는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안 남기고 싶은데 랩라인에서 줄리님이랑 루카님이랑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남거든요. 저희 마지막으로 비주를 바꾸겠습니다. 니에님 정말 죄송하지만 아리아님으로 바꾸겠습니다. 600달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블랙핑크 셧다운 펑키록으로 가겠습니다. 펑키 맞나? 펑키가 어울릴까? 저희는 나겠어요. 저희 줄리님을 그냥 똑같이 루카로 바꿀게요. 근데 반값 안 하고 그냥 원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리아님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주시고 네, 카자님을 250달러에 사겠습니다. 저희 총에서 550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달러가 남아있습니다. 50달러 크레용컵 일단 구매하고요. 저희는 톰보이까지 두 벌을 구매하겠습니다. 의상 두 벌을. 계산 맞아요? 맞아요. 550에서 450 계속. 카즈아 500에서 250 절반을 샀으니까. 디타가 150. 150. 그럼 400이 남은 거 아니야? 아 그럼 내 디타가 400 남았어. 여자는 망했어. 짱일 것 같아. 여자분들 정장 입은 모습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400달러 여자애들 톱모이. 아 이건 내 솔직히. 스테이크로 가겠습니다. 뭘 알아 뭘 알아. 시키타님, 루카님, 디타님, 카즈아님이? 맞 홈보이 수트를 입고 무대를 서신다? 잠깐만 카즈아님이 수트도 입고 저희가 딱 한 명 차이에요. 카즈아님과 아리아님 멤버랑 컨셉이 정해졌으니까 저희 우리 한번 팀 이름 한번 지어봅시다. 아 팀 이름? 저희 팀 이름은 Looks Like Lily입니다. 릴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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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릴리가 Really예요. 이 네 명은 찐또백이 진짜 나타났다. 모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아이돌 Looks Like 얘네처럼 되라. 아 나는 그룹으로 성장하는 의미를 가졌고요. 저희는 팀 이름 정했습니다. Looking forward, 기대하다, 기다리다의 뜻을 담아서 forward로 가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forward, 네 명의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잘 지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LLR forward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